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에, 음,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현재 문제에서는, 음, 조건이 첫 번째 글자가, 제품 코드에 가서 첫 번째 글자가 B로 시작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고요. 각 사용 체중이 어, 체중, 사용 체중이 전체 사용 체중의 평균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함수가요. 어, 뭐하지 않고라고 하면 오 r 함수가 있어야 하는데 함수가 없어요. 그냥 레프트하고 에버레지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건을 각각 나누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오 r 함수가 있다고 하면 조건을 하나의 셀에다가 작성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제는 OR 함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 어, 셀에다가 두 개로 나눠서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에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요. A26셀에 임의로 조건을, 아, 필드명을 뭐 코드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조건 1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LEFT 함수를 통해서 어,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제품 코드에 가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같다가 아니라 어, B로 시작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같지 않다라고 소주, 서로 부등호를 마주 보게 처리 하시고요. B로 시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같지 않다 B라고 첫 번째 조건을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조건 조건은 사용 체중이 어 전체 사용 체중 평균 미달, 미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필드명을 임의로 만드시면 되고요. 뭐 조건이라고 쓰셔도 되고 평균이라고 쓰셔도 되고. 단뭐뭐 하지 않고 어아 하지 않고 아까 제가 오월이라고 잘못 설명했네요. 뭐뭐 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으면 엔드예요. 엔드니까 어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커나 라고 했으면 오 r 조건인데 비로 시작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드 역할을 하는 조건으로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다가 조건을 작성합니다. 조건을 작성하는데 사용체중의 데이터가요 평균보다 미만입니까 작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평균값을 구해서 에버레이즈 함수를 통해서 평균값을 구해서 사용체중에 대한 평균값을 구합니다. 단 사용체중은 모든 데이터의 동일한 평균값을 비교해야 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제품 코드와 그 다음에 브랜드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가격과 그 다음에 제조 년도와 판매량 필요한 필드만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결과는 A30셀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붙여 넣습니다.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하시고 A2부터 I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각각 작성해 놓으셨던 A26부터 B27을 선택하고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조금 전에 추출하고자한 필드를 복사해 놓으셨던 A30부터 E30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어, 두시고, 아, 범위가 필요하네요. A3부터 I24. 조건부 서식은 서식을 적용할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I3, A3부터 I24를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코드 번호의 코드 제품 코드의 오른쪽 끝에 자리가 홀수이고 뭐뭐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ND 함수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A AND 홀수입니까? 라고 함수를 작성할 겁니다. IS ADD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한 글자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제품 코드에 가서 a3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a 열에 있지만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f4 눌러서 a10만 고정 신표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홀수입니까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신표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두 번째 제조년도가 제조 2024입니까? 어, 제조 연도가 날짜가 아니라 그냥 숫자만 입력되어 있네요. 그러면 f 3셀을 선택하고 f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를 한 번, 두번 누르셔서 f열은 고정하시고 그 값이 2024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가로 닫으셨으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굵게 표시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의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찾아서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의 가로, 가로만 정 가운데 인쇄하겠다.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에 옵션을 클릭하고, 어, 페이지의 가로만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셨고, 배율을 이용하여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을 맞추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확인 한번 누르시고, 배율은 파일에 가셔서 인쇄 가셨을 때,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한 페이지와 두 페이지로 나눠서 인쇄가 됩니다. 이 내용을, 어, 현재 화면에서, 어, 왼쪽에 인쇄에서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라고 선택을 하시면 어, 두 페이지 인쇄되셨던 내용이 한 페이지에 맞춰서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편집 상태 오셔서요 현재 내용의 A2부터 I24 영역을 선택하시고 이 페이지 레이아웃의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겠습니다라고 설정하시고 그 다음 여백을 어, 용지 어, 여백이 첫 번째 가셔서 좁게 선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 페이지에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 기본 작업에 문제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은 판매 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판매 금액을 계산할 건데요. 판매 금액은 가격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할인율은 표 2를 참조하셔서 할인율을 찾아오실 거고요. 제조 연도별 할인율을 찾아와서 어, 계산하실 거고 판매량을 곱해서 판매 금액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그럼 등호 입력하시고 일단 할인률부터 구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를 이용하셔서 제조 연도를 가지고 표 2에 가서 표 2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 가서 제조 연도를 찾고 두 번째 열에서 2라고 입력하셔서 두 번째 열 정확하게 일치하는 연도별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0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시면 어, 판매 금액을 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사실 셀, 서시, 어, 셀 서식이 음, 문제 파일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일반으로 바꿔서 표시해놓도록 하겠습니다. 0.1이라고 구해지고요. 2025니까 10%는 0.1입니다. 0.1. 그다음 어, 이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가격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다음 곱하기 판매량, 판매량은 H3을 클릭해서 방향키 이용해서 H4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이 구해졌고요. 계산된 판매 금액이 천만원 이상이면 구하셨던 금액 뒤에다가 우수 상품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 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구하셨던 수식 뒤에다가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천만원에 해당한 숫자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총 일곱 개의 0을 입력하시고요. 천만원 이상입니까? 그러면 지금 구하셨던 수식을 범위정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연결해서, 백이 우수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고 심표. 그렇지 않다면 판매 금액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v 하셔서 판매 금액 계산한 거를 표시하겠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 주시면 천만원 이상인 데이터는 우수 상품 나머지는 값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셀 서식은 문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사실 일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회계로 바뀐 것 같아서요. 어, 원래 처음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그 문제 파일 실습하시기 전에 어, 서식을 확인하시고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그냥 앞에서 쭉 작성해 가면 오류가 없는데 중간에 어떤 값을 계산을 하고 나면 회계 형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처음에 작성하실 때 클릭하고 어,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은 표시 형식이 문제 파일 확인해 보니까 일반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으로 어,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류 그 다음에 제품 코드, 그 다음에 가격을 이용하여 표 3에다가, 표 3에 제품 코드를 계산하여, 어, 제품 코드를 어, 찾아서 표시하시는 거네요. 음, 분류와 제품 코드와, 분류와 제품 코드와 가격을 이용하셔서 표 3에 분류별, 분류별, 어, 최고가의 제품의 제품 코드를 찾아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실제 가져오실 데이터는 제품 코드이고요. 그 다음, 매치 함수를 통해서, 어, 분류별 가격의 최대 값에 해당한 위치가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 값은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9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인덱스라는 함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레이라는 영역에는 실제 가져오실 데이터, 제품 코드를 가져올 거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그다음 행의 위치. A4부터 A25 영역에 가서 몇 번째 행의 데이터를 가져올까요? 라고 매치 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값을 구할 거고요. 행의 위치값은 분류별 가격의 최대값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맥스 함수를 통해서 음, 조건에 만족한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분류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온 데이터가 F4 눌러서 절대참조 같습니까?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라고 B29와 같다 라고 조건을 주시고 가로 닫고요. 분류가 바로 왼쪽에 있는 분류와 같다면 곱하기 가격에 가서 데이터의 최대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F4 눌러서 절대참조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우리는 분류에 가서 왼쪽에 데이터와 같다면 가격에 가서 최대값을 가져왔습니다라고 맥스를 통해서 구해졌고요. 컨트롤 C 그 구하신 최대값이 지금 맥스를 뺀 영역부터 조건부터 시작해서 가격까지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가로 뒤에다가 심표 컨트롤 V 하시면 어 같은 즉 분류에 가서 왼쪽과 같고 그 다음에 가격에 가서 해당된 가격들 중에서 아까 구한 최대값이 위치한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할 겁니다. 심표 어 맥스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같은 조건의 영역에 가서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누르시면 해당된 제품 코드를 찾아올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표 1의 브랜드와 그다음에 판매량을 이용하여 표 사에다가 h29부터 h32 영역에다가 판매 비율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비율은 음, 브랜드별 판매량에 브랜드별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고 총 판매량으로 음, 나누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는 썸 잎을 통해서 구할 거고요 전체 판매량은 썸 합계를 합 아, 어,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구한 값을 백분율로 음,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sumif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우리는 브랜드에 가서 브랜드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고요 합계를 구할 범위는 판매량을 가지고 판매량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어, 고정된 영역은 f4 절대 참조합니다 그러면 55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맨 끝에다가 수식 뒤에 가셔서 슬래시 전체 합계로 나누겠습니다라고 sum 함수를 통해서 판매량의 데이터 가져오는데 f4 눌러서 모든 데이터에 동일한 값으로 나눌 수 있도록 고정시키고 엔터 누릅니다. 이렇게 소수 자릿수가 표시가 되는데요. text 함수를 이용해서 text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을 소수 한 자리에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0.0 입력하시고 퍼센트를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가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인데요. 사용자 정의함수를 이용해서 추천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은 public, PLIC, 펑션, 입력하시고, FN, 추천이라고 입력하고요. 입력받는 값은 가격과 제조, 연도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어 추천은 가격이 100만원 미만이면, if, 만약에요, 가격이 100만원 미만이다. 작다 1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저, 아, 미만이고, 조건 하나 더 있네요. 그럼 다음에다가, end이고 end, 이고, end. 제조년도가 2025입니까? 라고요. 제조 년도가 2025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FN 추천에다가 저희는 어, 특수문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매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특수문자 목록에서 넣고자 한 특수문자를 찾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음, s if 조건을 다시, 어, 설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복사해서, if 앞에다가 else if 첫 번째 조건하지,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두 번째 조건으로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 연도가 2024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특수 문자를 다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에 나와 있는 특수문자를 찾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빈칸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N 추천을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빈칸.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에, if, 어,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J4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고 fn 추천 가격 가져올 거고요 제조년도 가져올 거고요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조건에 따라서 특수문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계산 작업을 보겠는데요 분류와 판매량과 만족도를 이용해서 표 5에다가 k29 영역에 분류가 디럭스가 아니고 만족도의 글자 수가 5 이상인 제품의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라겠습니다. 일단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에버레이즈, 에버레이즈 입력하시고,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분류에 가서, 분류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F3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값이 같지 않다, 디럭스와 같지 않고라고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고 가로 닫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만족도의 글자수가 5 이상입니까? 글자수를 구하기 위해서 랜이라는 함수를 쓰실 거고요. 만족 도에 데이터 어,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내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그 값이요. 음, 문제에서 5 이상입니까? 그거나 같다 5라고 입력하시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 조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판매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A 판매량의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이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다음, 에버레이지를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판매량의 데이터를 가져오면 에버레이지 함수가 평균을 구해서 표시합니다. 어,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B2셀의 분류는 필터 부분이고요. 실제 행과 열의 교차하는 값을 표시한 B4셀이 시작 위치가 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액세스 파일이라서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판매라고 되어 있는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 안쪽에 유모차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올 건데요. 분류는 필터에다 갖다 놓으실 거고, 안전벨트 유형은 행에다가 갖다 놓으실 거고요. 브랜드는 다시 행에다 갖다 놓으실 거고, 판매량은, 음, 값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값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가져오시면 되고요. 가격 비율은 열 합계 비율, 가격에 대해서 표시할 거라서 필요한 필드는 다섯 개의 필드만 추가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데이터 필터에서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마침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데이터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작성하겠습니다. B4셀부터 표시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아까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선택하셔도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분류를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안전벨트 유형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브랜드를 다시 행에다 갖다 놓으신 다음에, 어, 값에다가는 판매량과 가격을 갖다 놓는데, 가격을 한번더 가져옵니다. 왜냐면, 열 합계의 비율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 행레이블 대신에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 형식, 어, 테이블 형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합니다. 합계 가격 2번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값 음, 표시 형식에서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드명을 가격 비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어, 사용자 지정 이름을 수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가격 필드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버 스타일인데요.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현재 밝게라고 하면 위에서 찾으실 거고요. 흰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색 피버 스타일 밝게 22라고 되어 있습니다. 22를 선택. 핵머리 끌과 열머리 끌과 줄무늬 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 작성하신 내용과 문제 제시된 피벗 테이블의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다시 1번의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중복된 값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에 가셔서 중복된 항목 제거에 모든 선택을 일단 취소 한번 하시고요 어, 중복된 내용을 체크할 때 분류와 브랜드와 사용 체중과 제조 연도를 4개의 필드를 기준으로 어, 중복된 게 있다면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6개 어, 중복된 값이 있습니다 삭제했다 라고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d3부터 d2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입니다. 문제에서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어, 100만보다 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문제에서, 뭐, 뭐보다 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다큼을 선택하시고, 값을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을 6개 입력하시고, 오른쪽에서 지란, 진한, 녹, 랑,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필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색깔이 채워진 부분만 표시하고자 하는데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필터에 가셔서 가격에서 어, 색 기준을 가지고 필터하고자 합니다라고 뭐셀 색이나 글꼴 색이나 하나를 선택하시면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만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두문항을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겠습니다. 판매량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바꿀 건데요. 판매량이 너무 선택이 안될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을 선택하거나 또는 선택하지 않고 작업하셔도 되고요. 가격을 선택하셨다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고요. 막대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으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하시면 돼요. 혼합에 오셔서 저희는 판매량에 대해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차트 제목인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한 다음 수식 입력 줄에 클릭하셔서 등호를 입력하시고 저희는 C2셀의 제목과 연동하겠습니다라고 C2셀을 클릭하고 C2를 클릭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C2셀에 입력된 제목을 차트 제목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축의 제목은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제목에 가셔서 어, 왼쪽에 표시하는 걸 기본 세로, 오른쪽에 표시하는 걸 보조 세로라고 합니다. 다시 왼쪽에 세로의 축제목을 가격이라고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세모, 축제목을 판매량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어, 축제목 하나를 선택하고 마우스로른쪽 축제목 서식을 클릭하셔서 어, 축제목 서식의 크기 및 속성의 텍스 방향을 세로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을 선택하고 텍스 방향을 세로를 선택하십니다. 다음은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래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를 선택하고 아래쪽 선택합니다. 법내 글꼴 크기, 법례를 선택하고 홈에 가셔서 글꼴 크기가 9로 되어 있나, 안 아, 되어 있으면 9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가로 눈금선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금선에 가셔서 기본 주 가로에 체크되어 있는 눈금선을 해제하시면 어, 표시할 수, 표시되지 않도록 해, 어, 어, 삭제할 수 있고요. 판매량 계열에 판매량이면 꺾은 선형이네요. 선택하시고, 디럭스를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요.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아래쪽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아래쪽을 선택합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어, 첫 번째, 치우기 및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 안쪽 가운데 클릭하셔서 그림자 효과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트 문제에 대한 기타 작업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시고 단추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매크로를 기록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비어있는 셀, 데이터 안쪽에 두지 마시고요. 데이터가 없는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이 상하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범위를 지정하는데 F6부터 F27까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셀 값이 30이면, 어, 빨간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깔 명을 빨강으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 30입니까? 라고요. 같습니까? 30이라는 조건을 주시고요. 30과 같다면, 어, 삼각형을 미음 누르고, 미음을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어, 삼각형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이 끝나셨으면 세미콜론 두 번째 조건은 어, 셀값이 10이면 파란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그 다음에 조건은 10과 같습니까? 그러면 큰 따옴표 묶어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어, 네 역삼각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세미콜론 서 30과 10에 대해서 삼각형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나머지는 숫자 서식 0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0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셀 하나를 선택하고요.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 건데요. 단추를 선택하시고 C2부터 D3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실 때, Alt를 누르고 C2부터 D3 영역에 드래그 하신 다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상하 서식을 선택하고, 바로 텍스를 상하 서식이라고 입력하셔서 단추에 텍스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고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에 가셔서 매크로 이름을 일반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일반 서식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조금 전에 사용 체중에 대한 사용자 지정을 설정하셨던 F6부터 F27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연결하실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단추를 클릭하시고 위치가 H2부터 어, I3입니다. 드래그하실 때는 Alt를 누르고 H2부터 I3까지 연결하실 서식은 일반 서식 매크로입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를 일반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수정해주시고요. 이제 상하 서식을 클릭하면 서식이 적용이 되는가, 일반 서식을 클릭하면 일반 서식으로 바뀌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겠는데요. 어,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제품 검색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제품 검색을 클릭하면 제품, 검색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쇼라고 입력하시고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 제품 검색 화면을 선택하고요 우리는 음 제품 검색 화면을 폼을 띄울 때 초기화할 때 어, 데이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코드 보기 선택하시고요 개체는 유저 폼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 이니셜라이즈입니다. 우리는 CMB 제품 코드에 대해서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할 행의 데이터는 로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B4부터 B25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다음 초기화 작업이 되셨고요. 두 번째는 조금 있다가 작성하고 종료를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제품 검색 화면에 종료를 더블클릭하면 개체는 종료, 프로시저는 클릭입니다. 폼을 종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로드 미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제품 검색 화면에서요. 어, 콤보 상자에 아까 연결하셨던 제품 코드, 심, 미 제품 코드에서 하나를 선택하면요. 분류부터 판매량이 엑셀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분류 C열과 D열, E열 각각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폼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 체중이 12할 경우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작업은 또 수정해서 작성하도록 하겠고요. 어, 각각의, 어, 컨트롤에 대한 이름은 선택하시고 보기에 속성창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아래쪽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TXT 분류, 브랜드, TXT 체중, TXT 제조년도, 각도 조절, 안전벨트, 가격, 판매량. 다 텍스 상자에 약자를 써서 TX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검색을 통해서 검색 단추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클릭이 잘안 되시면 그냥 코드보기에 가셔서 개체를 CMD 검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 현재 폼에서, 아니, 우리 폼을 살짝 일단 닫아볼게요. 디자인 모드 끝내고 제품 검색을 누르면 제품 코드에서요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면 0이라는 숫자가 반환이 되고요 첫 번째 제품 코드는 현재 엑셀 화면에서 네 번째 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구한 0에다가 더하기 4를 해야만 제품 코드 첫 번째를 찾아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 숫자 1이 반환될 거고요 더하기 4를 하면 5행의 데이터에 가서 제품 코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 도하기 사한 값을 우리가 변수에다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 그 변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폼에다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i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CMB 콤보 상자의 제품 코드에서 데이터 하나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따라서 첫 번째 값은 0이 나오는데 엑셀 화면에서 첫 번째 데이터는 네 번째 행에 있더라 그래서 더하기 4를 했고요 그다음 우리가 셀에다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폼에다가 보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txt 분류의 텍스 상자에다가는 셀즈 i로 내가 선택 콤보 상자 에 선택한 데이터에도하기 4를 한 행의 위치에 가서 분류가 두 번째 열 b열에 있습니다.라고 2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 열 브랜드 네 번째 열 어, 4라고 하면 가격이 되겠고요. d열 5, 6, 어, 7, 8 이렇게 숫자를 일단 어, 열의 위치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더 많네요. 어, 컨트롤 v, 컨트롤 v 하셔서 열 번째까지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까지 어, 안전, 유, 안전 벨트 유형까지 있어서 열 번째까지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0번째까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거고요. 분류가 비열이었고요. 디열은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그 다음에, 어, 디열은 가격입니다. 그 다음, 어, 체중입니다. 그 다음, 음, 제조년도입니다. 어, 네. 근데, 잠시, 제가 혹시나 잘못 입력한 건 아닌가 볼게요. 브랜드가, 어, 순서가 좀, 순서가 좀 잘못되었네요. 분류가 세 번째인데, 숫자를 제가 어 2로 작성했네요. 그러면, 3, 다시 4, 이렇게 좀 수정할게요. 5, 6, 7, 7까지 하고요. 하나는 지울게요. 7, 하나는, 지울게요. 그래서 제조년도가 음,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어, 각도 조절이 여덟 번째 열입니다. 그래서 각도 조절을 여덟 번째, 그 다음에 판매량이 아홉 번째, 열 번째가 어, 열 번째가 안전벨트입니다. 이 이름은 폼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어, 분류, txt 분류, txt 브랜드, 체중, 이렇게 확인하셨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음, 세 번째 열이 c열이고, 네 번째 열이 d열이고요. 그 다음, 어, 제품 코드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표 1에 작성된 데이터를 이제 각각 컨트롤에 표시하고요. 사용 체중이 이제 조건을 주도록 하겠는데요. if 만약에 사용 체중이라는 값은 셀즈 어, 아이컴마 체중이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값이에요. 1 0이 하이다면 작거나 같습니까 10보다 작거나 같다면 then 저희는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할 겁니다. 메시지 박스라고 입력하시고요. 표시할 실 텍스는 트 어, CMB 제품 코드에서 선택한 제품명과 제품 코드와 연결해서 제품 코드는 바로 붙여서는 신생아용입니다라고 입력하시고 끝 따옴표 닫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그래서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제품 코드에 해당한 데이터를 표1에서 찾아서 컨트롤에 표시하고 사용체중은 여섯 번째 열에 있어요. f 열에 그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면 메시지,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제품 코드 선택하셨던 cmb 제품 코드에다가 연결해서 신생아용입니다. 라고 표시하겠다. 라고 입구 구문을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확인하기 전에 어, 잠깐요. 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는 데이터에 조금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로라고 입력하셔야 되는데 i라고 제가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i로라고 우리는 행의 위치값을 i로라는 변수를 사용했는데 제가 아까 i라고만 작성을 해서 오류가 날것 같아서 좀 수정을 했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제품 검색을 누르,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 제품 코드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 누르시면 어 해당된 데이터가 폼에 표시가 되었고요. 그다음 선택한 데이터는 신생아용입니다라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